네, 내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열기도 뜨겁습니다. 제1야당의 중진 의원과 무소속 후보 3명의 경쟁이 치열한데 네 후보 모두 각자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하루 2만 보 이상 걷기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을 만나온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구축 등 굵직한 현안부터 청주 방서 동남지구 명품 주거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밀착형 공약까지 인지도와 경험을 앞세워 중앙무대에서 제대로 활동할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앙에서는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당에서 힘 있고 역량 있는 의원을 보내주셔서 이런 모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에 맞서는 무소속 후보들은 구시대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대이변을 연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육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한 무소속 김시진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돌봄과 유아교육 3년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 돌봄을 필두로 청년 문제 해결과 구도심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정책 전문가가 국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와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구시대 특권정치 타파가 키워드인 무소속 안창현 후보.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완성과 수암골 성안길과 연계한 드라마 콘텐츠 센터 건립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 지하철 그리고 청주 드라마 콘텐츠 센터 이거를 만들어서 청주를 토목과 건설이 아닌 문화와 콘텐츠 예술이 꽃피는 그런 도시로. 자국민 보호를 핵심 표어로 내건 무소속 박진재 후보는 불법 체류자와 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막겠다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겠습니다. 국회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저 박진재를 좀 뽑아주십시오. 정우택 전 의원의 복귀 무대가 될지 아니면 무소속 후보 가운데 대이변의 주인공이 나올지 상당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